안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누군가 미국에 대해서 결혼하실 기회가 있다면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해도 됩니다. 라고 하셔도 저도 미국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주셔도 좋고요. 저는 조금 뒤에 다음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롤링홀 27주년 네, 기념 공연에 이글루베이라는 팀으로 함께 합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첫 번째 들으신 곡은 개화라는 곡, 그리고 달바람이라는 곡까지 이어서 들으셨는데 인트로 이제 트랙에서 들으셨듯이 제가 이제 이제 군복무를 하러 가기 마지막 곡으로 이제 개화라는 곡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제가 그 시절부터 다음에 내가 이제 이글루베이라는 팀으로 앨범을 내고 새롭게 공연을 하게 되면 다시 봄이 오는 그 시즌에 맞춰서 이 곡으로 다시금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곡 네 멘트를 할 구간이 많이는 없어요 오늘 공연에 그래서 네 어쨌든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화
정규 1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해당화라는 곡, 아마도 이번 트랙이었던 것 같은데, 해당화라는 곡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서 다시금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편곡 방향을 바꿔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들려드렸던 거는 또 색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더 이전 앨범으로 활동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의, 조금 더 좀 가변성 있는 느낌의 편곡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발랄한 느낌, 좀 봄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백야라는 곡이고, 네, EP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서 싱글 앨범으로도 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좀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듣기에 좀 메리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곡도 해당화와 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곡은 최근에 저희가 앨범이 나왔어요. 최근이라기엔 너무 최근이긴 한데, 네, 그 곡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건조하군요. 네, 그 저희가 3일 전에 이제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거든요. 네, 뭔가 이제 새롭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달라진 그런 방향성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두 곡이 들어있는 싱글 앨범을 먼저 발매를 했고요. 다음 앨범도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싱글 앨범보다는 조금 더, 네, 깊은, 네,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앨범이 될 것 같고요. 네, 북백이라는 곡 들으셨고, 다음 곡은 저희가 처음 이글로베이라는 이름으로 싱글 앨범을 냈던 와인딩 로드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네, 저희가 처음 들려드리는 커버곡을 원래 이제 팀 공연을 하면서 자주 보여드리진 않는데, 되게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시고 계시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동명의 드라마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맞추려고 했지. 아이고, 용입니다. 베이스의 구석영 씨입니다.
아직도 나의 손을 잡힐 듯 그런 듯한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Thank you.
네, 아, 이글루 베이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낙화라는 곡을 들으셨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에서 그 낙화라는 곡으로 인트로 곡으로 이 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그 목이 메어가지고, 그때가 제가 네 입대하기 한 1-2주 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이렇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만회해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희 한 곡을 더 듣고 잠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음악을 준비를 했는지, 이제 저희가 작업 영상 같은 거를 이제 클립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 온라인으로도 이제 송출을 할 예정인데, 그거에 이제 첫 번째 네 1차 네 기간 동안 네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곡을 더 들어보시고 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시다가 저희는 한 뭐 한 5-6분 내에 다시 튀어나올 테니까, 어쨌든 다음 곡 심해라는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싫다 싫다